우와, 크리스마스다! 여러분,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자, 어서 서두르자고. 미스터 산타가 에버랜드로 출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자, 각자 위치로! 위치로! 선물도 위치로! 위치로! 어? 근데 선물이 없는걸? 아직 선물 준비가 안 됐나봐. 어쩌지? 크리스마스에 늦겠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 요정들이 올 시간이야. 헤이! 컴온! 크리스마스 요정들이야! 생각
하실지 궁금한데요.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산타? 오,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요? 우와, 산타, 그럼 이걸로 결정을 하실까요? 잠깐만요. 제가 원하는 건 더 큰 변화예요. 울면 안 되고 착한 일을 해야만 선물을 주는 시스템. 노, 노!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만큼은 울어도 되고 장난쳐도 되고 뭐든 신나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고요. 그게 진짜 친구들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겠어요? 울면 어때? 울면 울면 어때? 울면 안 돼. 그런 게 어딨대? Just dance with me. 울면 어때? 울면 울면 어때? 울면 안 돼. 그런 게 어딨대? Just dance with me.
크리스마스는 사라졌어. 끝. 디 엔드. 네, 여러분. 베이글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베이글, 네, 잠깐만. 저기 봐. 우와. 눈. 눈이다. 눈이야.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누군가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잊고 있었어. 모두가 함께했던 크리스마스. 사실은 나도 그리워. 얘들아, 너희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우와, 여러분, 이 얼마나 따뜻한 장면인가요? 아이, 산타, 이거 어떻게 하죠? 산타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 물어보라고 하시네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당신의 캐릭터에게 투표하세요. 문자 투표 샵 땡땡땡땡 땡땡땡 아니거든. 자, 마음에 드는 선물 받는 방식에 박수를 보내주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보라의 핸드폰으로 보내는 모바일 선물이 좋다. 다같이 박수.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제게 크리스마스만큼은 내 마음대로 최고의 선물은 자유. 자유를 달라. 박수! 자, 그리고 3번. 그리고 3번. 근데 이것도 껴내야 되나? 베이글 좀. 나는 말을 했으니까 그래야겠지. 아, 그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산타가 직접 루돌프 썰매를 타서 선물 배달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모여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첫동 크리스마스 방식. 베이글의 의견이 좋다. 박수! 네, 여러분, 신기가 완료되었네요. 자, 과연 어떤 의견이 선택되었을까요? 결과는 바로 60초에 공개됩니다. 산타, 이거 의견이 엄청 다양한데요. 아, 산타,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제발 듣고 있어요, 산타. 산타, 산타, 어떻게 결정하니? 아이고라는 말은 이 뿌듯한 마음을 전할 수 없겠군. 모두의 말이 맞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크리스마스 아니겠니? 맞아요, 산타! 너희들을 보니 나도 새로운 크리스마스를 즐겨보고 싶구나. 자, 그럼 나도 내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겨볼까? 바로 산타 스타일로! 산타! 어? 산타! 그게 뭐예요? 한글라도 보여줘! 여러분, 박수만 해주세요! 진짜 별로야!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에요! 이런 즐거움을 에버랜드 친구들한테도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 다한테 가면 되잖아. 선물 받으시고. 너희들이 그러고 싶다면 안 될 거 없지. 자, 그럼 꿈과 희망이 가득한 에버랜드로 가볼까? 네! 네! 가자! 에버랜드로! 가자! 에버랜드로!
오늘 즐거웠나요? 산타 마을 친구들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곳에 온 우리 친구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선물! 산타 마을 요정들과의 특별한 포토타임을 가져볼까요? 우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끝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